자, 오늘 박정식 대표가 가져온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오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현대차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였고요. 아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 것이다. 내려갈 수 있다.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생산 차질은 현대차의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차 오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박정식 대표님이 네.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최근에 주가가 약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네.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뭐 오늘 기대하기보다는 5월 중으로 한번 매수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자,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왔고요. 네. 일단 상승 모멘텀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을 보면 27조 3,90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 6,56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8% 네. 증가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로벌 도매 판매 기준으로 100만 281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7%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이 고부가 가치 차량이 특히 제네시스와 SUV 이런 것들이 판매 비중이 좀 증가하면서 이 개선된 수익성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오닉 5를 비롯 투싼, 산타페의 하이브리드, 이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 등을 주요 시장에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 전동화 리더십을 좀 공고히 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2028년까지 이 상용화 구현의 목표로 이 항공 안전 기술원과 손잡고 국내 도심 항공교통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적인 여러 가지 측면도 없지 않아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조금 부진할지언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그럼 지금 미리 좀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박정식 대표님은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근데 또 최근에 뭐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긴 해요. 이 반도체 부족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이제 뭐 공장 아산 공장 생산 중단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간간이 나오는데 이것이 주가에 부담을 주진 않을까요? 예, 네, 뭐 공장 생산 중단이야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었죠. 네, 근데 이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자, 2분기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한 5월 달에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지금 4일 연속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약세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할 것 같고요. 또 1분기 판매 회복을 견인했던 인도, 중남미 등 신흥국에서 이 코로나19가 또 강력하게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게요. 거기서 이 수요 회복 지속 여부가 약간 2분기 때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변동성이 최근에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 요인에 이제 경영 활동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단 좀 가격적인 하락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21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볼 가격 라인은 21만 원에서 네. 17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21만 원부터 약하게 매수하셔갖고 17만 원 근접하게 내려올수록 강하게 매수를 해서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개인적으로는 한 35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다시금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 상황, 뭐 반도체 부족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인 부담만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좀 모아가는 전략을 현대차를 모아가자라는 의견으로 박정식 대표님이 알려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도 뭐 최근에 이 현대차 모터 스튜디오 뭐 이런 데 한번 가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아요. 아, 현대차 요즘 잘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사셨나요? 네,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 제 말씀은 그 자동차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흐름을 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포인트가 두 가지 같고요. 지금 주가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과연 지금 정의선 부회장 의장께서 이제 지금 미국 서부로 가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아이오닉 5라든가 또 친환경 차를 이끌어내면서 또 증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기대감은 높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세워도 어떤 부품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현대차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미국 잘 나가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까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판매를 키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것까지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쌍 날개를 다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판매가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되면 주가는 바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쪽의 판매가 어떻게 현대차가 좀 약진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께 현대차 오늘 한마디로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 약세는 조금 지속될지언정 장기적인 관점의 모멘텀은 아직 꺾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직원분인지 알았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 저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단기 저점이다. 현대차 차근차근 모아가자라는 박정식 대표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간단하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한 마디씩만 듣고 지나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 네,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던 게 딱 하나 눈에 띄는 건 달러 약세입니다. 네. 드디어 달러가 91대가 무너졌습니다. 외국인들 돌아올까요? 거기서 해답을 주게 되면 시총 상위주들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시총 상위주 살펴보자. 박정희 대표님은요? 네, 지속적인 순환 개별 섹터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면 강력하게 움직이겠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 좀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 섹터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정희 대표는 지난주에 이어서 순환 장세 종목 섹터별 움직임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과 시장의 전망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